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최근에 너무 재미있는 닉네임, 아이디어를 주셔서 가끔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꽃과 할매입니다. 아마도 꽃과 할비라고 살짝 바꿔줘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 지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꽃과 열매입니다는 꽃과 할매입니다로 들릴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은 예쁜 꽃, 제라늄을 보고 있는 가드너의 뇌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개월부터 대략 4년까지의 뇌구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트로, 제라늄 입문기. 아직 제라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마음의 양식과 함께 우연한 기회에 들여온 화초에 애착이 가기 시작합니다. 삶을 위해서, 나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들여오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의 이유가 있죠. 아마도 바쁜 삶의 일상에서 나름 탈출구가 되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취미의 개념이죠. 첫 번째, 1개월. 1개월, 싸늘하다. 다른 화초들 속에서 빼꼼, 제라늄 꽃이 보이게 됩니다. 가드너가 아니어도 대부분 몇 개의 화초는 베란다에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레벨이 높은 경우는 블루베리 또는 다육이 등등 화초들 사이에 우연한 계기로 들어온 제라늄이 눈에 띄게 됩니다. 작은 화분을 몇 개 들여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냥 예쁜 꽃을 보면 좋아서 심플한 몇 제라늄을 구했는데 제라늄의 종류가 많은 것에 너무 놀라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점점 여러 제라늄을 보면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6개월. 6개월, 싸늘하다. 기쁨의 감정과 함께 싸늘한 감정이 뇌를 가득 채웁니다. 제라늄 세계에 엄청난 고수분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시기이고요. 한국에 6종가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정말 다른 세상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란다에 들어가는 가드닝 용품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어느 순간 식물 등이 집으로 들어오고 어느 순간 물조리개와 닭학기가 들어오고 있죠. 생각보다 구하기 힘든 제라늄에 여러 방법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블로그 교환, 구매 대행 등을 알아보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취미를 위해서 큰 돈을 들이지 않았었지만 제라늄에는 슬슬 돈을 쏟기 시작하는데요. 성공하면 나중에 다시 돈이 된다는 자기 위로와 함께 20만원부터 30만원, 나중에는 50만원까지 통 크게 결제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1년. 1년, 싸늘하다. 여름 걱정, 겨울 걱정으로 한 패턴을 돌린 상황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대로 한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국민 제라늄도 충분히 이쁜데 자꾸만 남들이 가진 귀여운 아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흔둥이, 귀둥이라는 표현에 흥? 이라는 반응을 해보며 마음을 잡아보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이에 더욱 관심이 가며 변해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나는 이렇게 구하기 힘든데 고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구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 고수님들의 팁을 바탕으로 이것저것 도전을 하고 탐구를 하게 됩니다. 제라늄 탐구 생활의 시작이죠. 네 번째, 2년. 2년, 싸늘하다. 이 정도면 이제 중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정도가 되며 여러 분양에서 지름신을 가동한 적도 있지만 나름 베란다가 제라늄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광폭 베란다를 검색하고 다른 블로그를 기웃기웃하며 나도 하우스질 공간이 있었으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만만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폭염과 폭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쌓여서 이제는 슬슬 나름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고수의 방법을 따라하면서 점점 신뢰와 경험치 그리고 그 방법을 바탕으로 나름의 노하우를 구축하게 됩니다. 구하기 힘든 한국 제라늄을 보면서 구대와 구매대행이죠. 직접 파종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나만의 제라늄을 만드는 육종가의 길로 들어서는 타이밍입니다. 다섯 번째, 3년. 3년, 싸늘하다. 늘리고 늘리고 이제는 판매 루트나 어느 정도의 인맥이 쌓여서 나름 제라늄을 쉽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초보일 때와 비교해서 쉽게라고 표현은 하지만 여전히 어렵죠.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제라늄인데요. 내공이 쌓이고 쌓여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사이에 몇 번 농장에도 다녀오고 이제는 그만큼 눈이 높아지게 되면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제라늄 경매에서 너무 비싸게 올라오는 물건을 살짝 거를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란다가 너무 좁네. 더 이상 늘리면 안 되겠는데.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제라늄은 거실과 방으로도 침투를 합니다. 여섯 번째, 4년. 4년, 싸늘하다. 한파와 폭염을 지나면서 이제는 위기 상황이 오면 싸늘한 느낌이 들 정도로 촉이 잘 살아있으며 이제는 제라늄을 거의 죽이지 않는 경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나름 튼튼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라늄 가드닝이 가능한 시기가 되는데요. 여전히 새로운 이쁜 신상이 나오면 설레이는 마음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 타이밍이죠. 여기까지 제라늄 가드너의 1개월부터 4년까지의 뇌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